또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생겼는데 앞으로 나와서 여기 앉아주십시오. 여기 굉장히 편합니다. 편하고 제 이야기가 되게 잘 들리고요. 오늘 보니까 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많은 분들을 제가 뵀는데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? 아이 많으시네요.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고향이 경성 북도에서 제일 산골인 청송입니다. 청송. 청송에서도 월 1회 올라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 또 철원에서도 오시고 뭐 천안에서도 오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아까 우리 사회자 김종환 씨가 우리 풍선 보내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김종환 씨도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. 뭘 통해서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김종환 씨가 찍어서 올린 이 각종 집회, 강연, 기자회견, 풍선 보내는 것 이 1년 한 반 동안에 유튜브라는 그 동영상 채널에 들어가 보면 약 4,600개가 올라 있습니다. 어떤 좌파 매체보다도 이 유튜브에서는 우리 우파가 이기고 있어요. 그래서 하루에도 뭐 여러 군데 가서 찍고 하는데 왜 우파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여기에 무슨 거짓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파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좌파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이 본질이 들통나고 아주 약점이 잡히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이 정면 승부를 하는 데는 역시 우파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 김종환 이 대표가 청계방송이라는 유튜브 전문 우파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혼자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직장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가끔 나가고 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현대사 강좌 안내문에 우리 후원 계좌 적혀 있습니다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김종환 씨한테 한 번 더 복수 부탁드립니다.